라헬이 이걸 깨닫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어보고 세상적인 모든 좋은 거 다 갖다가 자식을 얻으려고 도움을 받았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 사이에 언니가 자식들을 낳는 걸 보면서 라헬이 점점점 세상적인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해. 드디어 그 증거가 뭐냐? 3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땐 하나님이 그 라헬을 생각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라헬이 드디어 이제 탕자처럼 모든 걸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라헬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동안은 남편 야곱의 사랑만 독차지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나만 사랑하니까 됐어라고 거만했던 이 라헬이 아무리 남편의 사랑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사랑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자신의 그 교만했던 마음이, 거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다림. 근데 우리가 못 견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다림의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는 기다림의 사인을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거절이 아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다림은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과 기다림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니고 좀 기다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때 우린 그것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달라요. 이거 완전히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기다림은 거절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기다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지 기다림은 절대로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요셉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기다림이라는 은총 때문에.